오늘의 질문입니다. 왼팔 리커버리 시 롤링이 매우 어색한데 왼쪽 팔 물잡고 리커버리 할 때 몸통 롤링을 하면서 왼쪽으로 얼굴 돌리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답을 말하자면 아니요입니다. 수영은 몸통의 중심이 되게 중요해요. 접연과 평영은 양팔이 동시에 돌아가고 전면 호흡을 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반면에 자유형 배영은 한 팔씩 교차로 돌아가기 때문에 롤링과 글라이딩을 해서 좌우 흔들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고정해야 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자세는 당연히 몸이 가면 머리도 따라가는 그런 아주 편하고 너무나 본능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를 지켜서 최소 저항으로 나아가는 수영에서 중심의 축이 흔들리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자세에 속합니다. 아무리 물을 잘 잡고 킥을 잘 쳐도 머리가 좌우로 테크노를 주면 왔다 갔다 수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더 먼 거리를 수영하게 되고 에너지 소모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머리가 좌우로 움직일 경우 교정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노클 사용입니다. 스노클을 사용하면 측면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고정된 채로 하는 자유형 자세를 오랫동안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충분히 익히면 호흡을 하더라도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수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시선 반대로 쳐다보기입니다. 호흡하는 쪽 팔을 밀어내면 자연스럽게 롤링이 되어 호흡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반대쪽인 왼쪽의 경우에는 맘 놓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면 이렇게 호흡은 안 해도 얼굴의 반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왼쪽 측면을 보고 있죠? 이 부분을 반대로 이용해서 왼팔 팔 돌리기 할 때 의식적으로 시선을 오른쪽에 두는 거죠. 그러면 머리가 좌우로 돌아가는 부분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시선을 반대쪽으로 두면 수영이 되게 뻣뻣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호흡할 때를 제외하고 불편하더라도 머리는 고정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 감사합니다.